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? 바쁘나? 왜? 아, 집에 그, 저, 뭐야, 저, 석쇠 있지? 뭐? 집에 석쇠. 무슨 석쇠? 석쇠 없나? 무슨 석쇠 말하는데? 5분 없나, 5분? 5분? 어. 5분? 생선? 뭐, 저기 뭐. 생선 굽는 5분. 있기는 있는데. 어. 왜? 아니, 뭐, 전어를 굽으면은, 집 나간 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고. 그래서, 내가 전화도 개지랄병을 떨지만, 내한테 전화 왜 했는데? 나 앞으로 네 전화 오면 안 받을라 했는데, 내 무신결에 받았다. 아니, 전어를 굽으면은. 그래. 전어를 굽으면은, 그래, 집 나간 미친년도 들어온다고, 그래. 그래서. 그 미쳐가, 전화 멈춰놓고 미쳐가, 기 나간 년들, 그래, 전화 꼽으면 미친 년들 다 기 들어오지, 그래. 뭐, 어쩌라고. 아니, 오늘 전화 좀 꼽으려고. 그래, 집에 와서 그거 갖고 가려고. 아니, 집에서 전화를 좀 꼽아 먹으려고. 꼽으면은 내가 옛날에 만났다 헤어졌던 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. 그 미친 년들은 그 콧구멍이 다 썩어갖고 냄새 못 맡다고 먹는다. 내가 헤어지면서 콧구멍이 다 썩어갖고 갔는데 무슨 소리고? 아, 내하고 사귀면서 콧구멍이 다 썩어서 갔다고? 그래, 썩어갖고 다 떠났는데 그것들이 뭐 전어 굽는다고 오겠나? 새로운 것들이 오겠지, 새로운 것들이. 이거 무슨 냄새 튀긴다 이러면서 오지. 그럼 오늘 집에서 한 100마리 굽어 먹어야 되나? 우리 집에서? 집에서, 우리 집에서 그 전어 꼬부 먹을 때가 연기가 장난 아니거든. 그니까 연기 냄새 맡고 오잖아. 내가 빨리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. 아, 내가 오늘도 니 얘기하고 왔다. 중심 내가 써갖고 니 장가 보낼기다. 그러니까 막 주둥아리 딱 다물고. 아니, 무슨 종신을 해갖고 결혼을 해. 아, 종신 좋은 사람, 내가 말을 안 하고 댕기서 그랬지. 온전시 수금 댕기면서 얘기하면 다, 손보다 하지, 뭐 안 해. 아, 좀, 하지 마, 어? 뭐 하지 마, 이 새끼야. 네 능력으로 못 가니까 내가 나서야지. 뭐, 개지랄이고. 내가 이때까지, 설마,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가 이때까지 보니까, 네 나이가 지금 33살이거든. 그러니까 네가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기다. 아니, 엄마가 왜 나서는데? 내가 알았어. 아니, 내가 나서야지. 내가 몰라서 그렇지.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거든. 내 부분은 다 나를 두고 싶어 해. 근데 네가 문제지. 근데 나를 보고는 저 집에 며느리 하고 싶다 이런데 네 정말 마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내가. 아, 필요 없어.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있는 여자들도 관리하기 힘들다. 어? 네. 있는 여자들 관리하기 힘든데 그 중에 씨발 그 인간 같은 거 잡아가지고 장가는 왜 못 가노? 많다 소리 하지 마라. 장가도 못 가는 주제에 많다 소리 지랄한다고 하나. 아니, 나 좋다는 여자들이 요 아프리카 TV에 많은데 아직 고백을 못할 뿐이지 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. 고백이 그러면 내년, 후년, 10년 뒤 네 40 몇 살 되면 그때 고백 받아 말려 늙은 가고 말 끼고 네 늙어 누가 데리고 가노? 싫어. 어허, 아들 꼴뚜기가 네 좋다는 여자도 있을 때 빨리 가야지. 뭔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네 주제에 뭘 따지고 지랄이고 막 아무데나 얻어 걸리는 대로 가면 되지. 여보세요. 왜? 내하고 평생을 같이 살 여자다. 어? 근데 내가 네가 여자 평생을 살 여자 너무 가까시럽게 개지랄을 떼니까 여자들이 못 살겠나잖아. 니하고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좀, 연애를 좀 해볼까 싶은데, 니는 뭐 여자한테, 코도 푸른 종이야. 아무데나 이 화장지 통에다 닦다가 안 넣고, 그런 거 하나를 보면 열어,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, 바깥에 물 쳐먹고, 물병 다 아무데나 푹푹 집어 던지고, 그런 거 보면 여자한테 뒤에서 식은땀 난다. 그래갖고 다 가는 게 알겠나?
니는 그런 거부터 뜯어고치. 맨날 나딱 씻고 씨발 뚱뚱한 몸에 베이지 옷에 옷이나 좋은 걸 걸친다고 뭐 다 니 좋아하는 줄 아나. 행상머리를 니가 뜯어고치. 그 여자가 딱 봐도 아 저 남자는 그래도 정리정돈이 돼 있구나. 어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.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주제에 뭐 지랄이고. 여보세요. 왜? 나 그래도 여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 자상한 남자 소리 듣는다. 야, 자상하면 뭐하노? 어? 네가 뭐 치우나? 뭐 이래 어 자상하면 여자들 사가져놔 놓고도 닦고 지자리에 놓나? 안 놓잖아? 어, 네가 개판하니까 여자들 어 이래도 되는 것 같아. 그거 나중에 또 뭐 되지 우리거다. 아이고 저가고는 뭐 살 생각 없다. 이란다. 알겠나? 내가 옛날에 여자들 만나고 하면서 어? 한 번씩 설거지도 해줘, 빨래도 해줘, 청소도 해줘, 어? 그래, 네 하면 잘하는 거 내가 알아. 그래, 그 여자들이, 청소... 그 여자들이 내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? 어? 뭐라 하는데? 와, 오빠 나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오빠처럼 자상한 남자 처음이라고, 어? 근데 그 자상한 남자를 버리고 갔냐는 뭐 때문에 갔노? 어? 오빠가 처음이라면서 그 자상한 여는 그 왜 니하고 안 사귀고 갔노? 아, 짜증나게 하지 마라. 그래, 내 결혼하면 뭐 해줄 건데? 뭐, 니는 꼭 씨발 내보고 뭐 해달라 돼. 니는 뭐, 니는 내한테 뭐 해주는 게 있다고 내보고 맨날 뭐 해달라 하노. 아니, 뭐 해줄 거냐고. 니 결혼하면 뭐를 해. 결혼식 시키주면 되지. 아, 그럼 결혼 안 할란다. 그치라고, 아이고. 어? 아이고. 야, 내 죽으면 다 네 건데 뭐 미리 땡기려고 개지랄 떠나 이 도둑놈아. 미리 왜 땡기려고 도둑놈 10%를 내기노. 어, 엄마는 어떤 며느리감이 좋노? 아, 됐다. 나는 어지간한 건 내가 다 맡아서 살 자신 있으니까 어떤 게 좋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네하고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와. 알았어? 이거는 명령이야. 그럼 아니 그러면은 저 뭐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. 그래. 어? 그럼 여보세요. 엄마 해줄래?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?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